무게는 약 350g. 제 주먹만한 크기지만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기관, 바로 심장인데요. 이 심장을 통해 나오는 혈액을 우리 몸 전체로 이동시키는 혈관의 비상등이 켜진 분들, 오늘 주제 아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당신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 먼저 랭킹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966년 동양방송 라디오 성우로 방송계에 입문, 마흔이 넘은 나이에 연기자로 데뷔하며 안방극장을 주름잡은 배우 양택조 씨. 관록의 연기를 보여주던 그는 2005년 간경화 진단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이후 집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찾아온 심근경색으로 또 한 차례 건강에 위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른의 나이에 운동을 시작, 단 한 개도 못했던 팔굽혀펴기를 80세가 넘은 지금은 50개씩 한다며 운동 전도사가 된 양택조 씨. 건강한 모습 뵈니 좋습니다. 앞으로는 브라운관에서도 자주 뵈요. 여러 드라마에서 개성 있는 감초 연기를 선보였던 배우 이면식 씨. 운전 중 심장이 뜨끈거리는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바로 운전을 멈추고 안정을 취했지만 나아지지 않아 응급실을 찾았다는 이면식 씨. 진단명은 바로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는데요. 바로 응급실을 찾은 덕에 큰 사고를 면했다는 이면식 씨는 이 일로 50년간 피웠던 담배가 저절로 끊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담배도 끊고 건강도 찾고 좋은 일 아닌가요? 이면식 씨의 건강한 모습 오래오래 보여주세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심장내과 전문의 김진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심혈관이 뭔지, 뭐 이 얘기는 많이 듣는데 또 심혈관 질환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이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네.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 네. 즉 관상동맥이 네.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는 깨끗하게 네. 뚫려 있어야 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점차 좁아지게 되다가 아, 뭐가 꼈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점차 더 좁아져서 완전히 막히게 된 이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 두 분, 랭킹에 나온 두 분이 진단을 받은 것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이건 또 어떤 질환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심혈관 질환 중에서도 네. 가장 위험한 형태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심장 혈관이 완전히 막힘으로 인해서 네. 심장 근육으로 정상적인 피가, 혈액이 공급되지 않게 되면서 네. 심장 근육이 괴사되고 썩게 되는 상태를 심근경색이라고 말합니다. 괴사됐다는 거는 그거는 썩는다는 뜻인 거죠? 근육이 썩게 되는 겁니다. 와. 자, 이면식 씨의 경우는요, 운전을 하다가 이제 증상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 이럴 때는 빨리 좀 병원을 찾아가라 라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심근경색은 환자마다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심근경색의 증상은 심장 가슴 부위가 네. 묵직하고 뻐근하고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뭔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면서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에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심근경색의 일부 환자들, 약 30%의 경우에는 네. 이런 흉통으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예. 오히려 갑작스런 소화장애, 토하거나 예. 뭔가 소화가 안 돼서 답답하다라는 증상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한 증상을 마치 아, 나 좀 소화가 안 되네. 그럼 위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착각하고 증상을 내버려 두다가 예. 갑작스런 심정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랑은 달리 갑작스런 소화 불량, 소화 장애가 갑작스럽게 오셨을 때는 심장 질환 가능성을 의심해보고 꼭 병원에 내원하셔야 됩니다. 오, 그러니까 심장 얘기지만 갑자기 내가 체한 느낌이 있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도 심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평소에 갖고 있어야겠네 생각하지만. 맞습니다. 네. 자, 이면식 씨의 경우는요, 또 너무 오랜 시간 낮잠을 자는 것이 좋지 않다는 권고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낮잠과 심근경색,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거든요. 주 1, 2회 정도 한 번 잤을 경우에 30분에서 45분 정도 낮잠을 잘 경우에는 네.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고 네, 심장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네. 되듯이 네. 낮잠을 1시간 이상 지나치게 많이 잘 경우에는 네. 오히려 반대로 심혈관
위험성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과하지 않게 적당한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낮잠 1시간 잡아야 자는 것 같지 않은데. 자, 그렇다면 심근경색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까? 일단 심근경색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나면은 네. 가장 가능한 빨리 막혀있는 심장 혈관을 뚫어서 다시 재개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혀있는 심장 혈관을 뚫기 위해서 최근에는 관상동맥 성형술이 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손목이라든가 대퇴동맥을 통해서 얇은 카테터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 카테터를 통해서 얇은 풍선을 그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막혀있는 혈관 부위를 풍선으로 넓혀서 1차적으로 피를 개통을 시키고요. 그 이후에 막혀져 있던 그 혈관 부위가 다시 좁아지지 말라고 작은 금속금을망, 즉 스텐트를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시술 성적이 많이 좋아져서 심근경색을 알았다 하더라도 네네. 3, 4일 정도만 지나면은 보통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방심하다가는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은 스타 랭킹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세기의 미녀로 평가받은 전설의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미국 영화협회 선정 가장 위대한 여성 배우 7위에 오르기도 한 그녀는 두 차례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네 차례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하며 미모와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그녀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우렬성 심부전증. 70대가 되면서 심부전증을 진단받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 때문에 항상 간호사가 옆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투병 중이던 79세의 나이로 결국 세상을 뜨며 그녀의 모습은 이제 스크린으로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라스트 크리스마스 아이 캐비 온 마이 하트 but the very next day it came in away. 예,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울려 퍼지는 이 노래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1980년대를 이끌던 영국의 팝스타 조지 마이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을에 한 번쯤 떠올리던 추억의 가수였는데요.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그는 노래처럼 세상을 홀연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죽음에 사망 원인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후 밝혀진 그의 사인은 바로 심부전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질환, 심부전에 대해 더 친절한 랭킹 의사소통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설의 배우와 전설의 가수 두 분이 모두 심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부전이란 건 또 어떤 질환이에요? 네, 심부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결국 심장의 기능이 점차 감소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감소된 심장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충분한 혈액순환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병을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심부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부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네. 실제 심부전을 진단받고 나서 5년 후에 살아있을 확률, 즉 5년 생존율이 35%밖에 되지 않을 그렇게 낮아요? 굉장히 위험한 심장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병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심부전을 심장병의 종착역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심장 혈관 질환, 예를 들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 또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부정맥 때문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심장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되는데 네. 보통 심부전 초기나 중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한 증상을 간과하고 지내시다가 일정 수준 이하로 심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네. 몸이 붓는 증상으로 늦게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서 더 이상 약물 치료로는 쉽지 않은 그런 심장의 마지막 병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그럼 이 심부전이 나이와도 또 관계가 있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심부전은 나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그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부전의 유병률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나라 대상 8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 10명 중에 2명, 네. 약 20%가 심부전을 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네, 네.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도 심부전의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조기에 미리 심부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심부전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을 하실 때 예예.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찍게 되는데 예.
그때 심장의 크기가 정상인에 비해서 클 경우에 예. 심부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심장이 크면 좋은 게 아니에요? 팔다리의 근육은 크면 클수록 힘이 세기 때문에 예. 좋은 거지만 예. 반대로 심장은 크면 클수록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심장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본인의 주먹 크기만큼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야. 보신 것처럼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이 정도 사이즈의 심장 크기가 정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이것보다 너무 클 경우에는 심부전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자, 심부전이 암보다도 사망률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치료 방법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심부전에서 제일 중요한 치료는 네. 약물 치료입니다. 이뇨제 등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고 숨차거나 몸에 붓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1차적인 치료이고요. 심장 전문적인 약을 사용해서 감소되어 있는 심장 기능 자체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네네. 이런 약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심부전의 치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심부전 초기라든가 중기 같은 경우에는 약만 잘 써도 증상을 완화시키고 심장 기능을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진행된 말기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좌심실 보조장치라든가 심장 이식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초기에 뭐든지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나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숨이 차거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심장이 좀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제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심혈관 질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랭킹으로 만나보시죠. 그룹 룰라의 리더 이상민 씨. 1990년대 강력한 팬덤을 이끌던 오빠에서 어느덧 40대 후반을 달리는 중년의 방송인이 됐는데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커피를 좋아해 부정맥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민 씨, 아무리 좋아해도 건강이 먼저지 않습니까? 건강 잘 챙기고 좋은 모습 방송에서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씨가 저랑 동갑이에요, 사실. 예, 근데 커피 한 잔에 여유도 같이 못할 정도로 이게 심장이 안 좋아지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너무 처량해지는데 정말 커피는 부정맥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나요?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 가급적 과도한 카페인을 먹는 것은 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심부전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또 부정맥이라는 건 뭐예요? 가끔씩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네. 가슴이 벌렁거릴 때 네. 나 부정맥 있다 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다시 사랑이 찾아왔나? 네. 이거 잘못된 거군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정맥은요. 예. 정확하게 병원에 내원하셔서 심전도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정상과 다른 이 맥박이 치료를 요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부정맥이다 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을 때 예.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예. 그런 두근거림은 정상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건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셨지만 가기 전에 집에서 혹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우리 신체에서 네. 우리의 맥박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부위가 있는데요. 네. 가장 손쉽게 저희 손목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 요골동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목 주변에 있는 경동맥, 네. 그다음에 서해부라든가 사태구니 쪽에 있는 대퇴동맥. 네. 이 세 가지 부위를 통해서 우리의 맥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을 통해서 맥박을 체크해 보실 때 분당 60회 미만으로 너무 천천히 뛰거나 또는 분당 100회 이상으로 너무 빨리 뛰거나 또는 맥박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따닥 따닥 이런 식으로 엇박자로 불규칙하게 뛰는 것이 반복될 때는 부정맥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지나치게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시거나 또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를 경험하시거나 그런 일이 있었던 경우에는 부정맥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법. 자, 저희가 지금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질환들이 발생하는 이제 원인이 뭔지를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입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거라서 이것에 대한 그러네. 경각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이 네 가지 질환을 관리하지 못해서 심장병이 발생하고 또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고혈압 환자들한테서 혈압을 10% 낮추고 고지혈증 환자들한테서 콜레스테롤을 10% 낮추는 것만으로도 심장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45%나 줄어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이
위험 요인 네 가지를 조절한 것은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심혈관 질환이야말로 진짜 예방이 최선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 이제 이걸 알려주시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아요. 환자분들 입장에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방받으신 약을 꾸준히 잘 복용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약을 처방받아서 잘 복용하시는 환자분과 네네. 약을 가끔씩 빼먹는 환자분들을 비교했을 때 잘 드시는 분들이 심장질환 발생 위험도를 30% 정도 낮춰주었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처방받은 약을 잘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약을 맞습니다. 챙겨 먹는 거. 맞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약을 빼먹은 적이 있는데요. 고지혈증 약을 한 두 달 정도 처음 받아가지고 먹고 있었거든요. 꼭 빼먹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아침 먹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빼먹었어요. 그래서 저녁 먹고 먹었거든요. 그건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그 그다음 날 또 먹었어요. 괜찮습니다. 아, 그 괜찮아요. 고지혈증 빼먹는 약은... 것보다는 저녁에 먹는 게 나아요? 맞습니다. 오, 나 잘했네. 예. 저에게 쓰담쓰담. 네. 생각했거든요. 아침에 안 먹었는데 저녁에 먹어도 될까? 그 저녁 먹고 먹었어요. 예. 자, 심장질환 이야기를 들었더니 제 심장이 막 뜁니다. 아, 왜 그럴까요? 무서워서요. 예. 자, 조용히 다가오는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운동, 그리고 바른 생활 습관.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또 꾸준한 관리가 필수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